평민 좀 놀려볼까요? 자, 우리 개구리들 밥 먹기 전에 일단 밥을 먼저 배합해야겠죠? 먼저 평민푸드, 귀뚜라미가루, 멀티비타민. 네,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 줄 겁니다. 자, 일단 평민푸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, 이제? 한 숟가락, 두 숟가락, 세 숟가락, 네 숟가락, 다섯 숟가락. 자, 이거는 적당히 느낌 가는 대로 해서 사료보다 월등히 적게 뿌려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멀티비타민 적당히 느낌 있게 뿌려주시고, 여기 팩맨푸드에, 자, 이런 모습이고요. 팩맨푸드에 이런 거 넣는 거는 필수는 아니에요. 자, 해서 물좀 넣어서 자박하게. 자, 절구로 빻으면은 되게 쉽습니다, 만드는 게. 적당히 이 정도 만들어지면은 전 여기서부터 손으로 모양을 잡습니다. 이거 뭐 절구로 해도 되는데 저는 손으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. 자, 이 정도가 이제 딱 좋은 점도입니다. 이렇게 너무 물지 않게 이렇게 만져도 손에 묻어나오지 않는 정도. 이 정도가 딱 알맞은 점도입니다. 자, 해서 이 상태로 먹이면 됩니다. 바로 먹이러 가보시죠. 자, 우리 귀요미 애기 친구들에게 방금 쿵떡쿵떡 만들었던 사료를 먹여보겠습니다. 팩맨푸드 먹이 양을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. 팩맨푸드는 언제나 팩맨 머리보다 작게 주시면 됩니다. 잘 먹죠?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. 제가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. 자, 그 친구도 먹자. 잘 먹죠? 자, 다음에는 민트 3마리입니다. 너희들도 한밥좀 먹어보자. 언제나 팩맨 머리보다 작게. 아. 팩맨 중에 꽃이라고 할수 있죠. 알비노 포닷 팩맨들이고요. 방금 청소를 하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응가를 해놨네요. 일단은 영상 촬영 끝나고 청소를 해줘야죠. 자, 먹어보자. 잘 먹죠? 네, 잘 먹습니다. 제일 도도하게 생겼는데, 네, 도도하게 생겨도 잘 먹습니다. 그냥 팽면은 잘 먹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먹신. 진짜 잘 먹는 괴물개구리, 버즈프로필. 먼저 먹여볼게요. 엄청 잘 먹습니다. 나도 한번 먹어볼래? 진짜 잘 먹습니다, 얘들은. 이 여각이 무는 거 보이시죠? 얘들은 완전 돼지예요. 여기 있다. 엄청 잘 먹죠. 버즈프로그는 특히나 과식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서 딱한 입씩만 먹이고 끝냅니다. 자, 일단 다음 팩맨, 이제 성체급 팩맨으로 넘어가 볼게요. 가장 먼저 우리 야성미 넘치는 브라질 팩맨들입니다. 먹어보렴. 잘 먹죠, 브라질 팩맨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고요. 이름은 왁싱입니다. 제일 귀엽게 생겼어요, 제 집 팩맨 중에. 다잘 먹죠. 팩맨은 다잘 먹어요, 그냥. 황정만 맞으면 잘 먹어요. 건강한 애들은. 자, 우리 예쁘장하게 생긴 그린 민트 팩맨입니다. 물에 닿지 않게 이렇게 좀 들어주고. 잘 먹죠. 팩맨들은 다잘 먹어요. 자, 이번에도 브라질 팩맨들. 잘 먹죠. 자, 이 녀석은 제가 분양 중인 녀석인데요. 대만에서 온 그린 팩맨이고 암컷입니다. 한살 정도 됐어요. 엄청 잘 먹죠. 발색이 특이한 이에요, 되게. 한영 비치는데 이런 거 봐볼래? 발색이 되게 특이하죠.
그린팩맨이고 대만에서 온 녀석이야. 자, 다음은 이번 브라코 팩맨의 아빠죠. 왕눈입니다. 눈이 커서 이런 왕눈이를 지어주는데요. 잘 먹죠. 얘 보면은 눈 크고 진짜 이쁩니다. 자, 두 번째로 아끼는 녀석이에요. 진짜 예뻐요. 자, 이번에는 브라코 팩맨의 엄마 카모 팩맨입니다. 차코 팩맨이고요. 진짜 잘 먹죠. 모든 팩맨은 다 잘 먹습니다. 자, 이번엔 암컷 성체급 먹어볼래? 잘 먹죠. 허공 입질. 얘들이 먹성이 이렇게 좋습니다. 예쁘게 먹어야지. 자, 얘는 이제 곧 브리딩 들어갈 노라인 팩맨 암컷 성체입니다. 이름은 금덩이고요. 제 집 마스코트죠. 잘 먹습니다. 자, 얘도 곧 브리딩 들어갈 찐 브라운 암컷이고요. 얘는 사실 최근에 알을 낳았어요. 혼자 낳았죠, 알을. 다음은 찐 브라운 수컷하고 사브리 수컷인데 사무라이 블루가 똥을 싸놨네요. 아, 이거 청소 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뭐 다 실주하죠. 잘못인 거 보면 화가 풀립니다. 물론 범인은 얘지만요. 자, 너도 먹어보자. 좀 소심하게 묻네요. 너 정말 말씀 필래? 한 입 딱 먹어놓고 싫다고 눈 감습니다. 쟤는 정말 속썩이네요. 뭐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 됐습니다. 귀여우면 봐줘야죠. 자, 다음은 우리 화이트 알비노. 이름은 하림이고요. 생닭 닮아서 하림으로 지었어요. 깔끔하게 먹자. 이렇게 제가 지금 뭐 한 손으로 그 팩맨푸드 경단을 비춰서 좀 안 예쁘게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애들이 떨어뜨리기도 해요. 경단을 좀 예쁘게 빗어주면은 먹일 때 더 수월합니다. 제가 양손으로만 빗었으면은 막 거의 막 인류 초밥 요리사 정도로 예쁘게 빗었을 텐데 한 손이다 보니까 네, 핑계입니다. 우리 완전 예쁜 노라인 팩맨 자매입니다. 네, 엄청 잘 먹어요. 팩맨 좀 놀려볼까요? 놀릴라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. 너무 잘 물었다. 이게 제가 반응이 느린 이유가 눈으로 보면서 빼야 되는데 이거 카메라 보면서 빼다 보니까 카메라가 살짝 원래 0.5초씩 늦잖아요. 아, 뺏겨버렸네. 자, 다음은 포닷 알비노 수컷 성체입니다. 잘 먹죠? 이제 같은 말은 안 할게요. 예쁘게 먹어야지. 예쁘게 먹었네요. 자, 다음은 수리남 팩맨 암컷입니다. 나이도 한 살 정도 됐고요. 네, 잘 먹습니다. 팩맨푸드 살짝 높게 들어주면은 이렇게 살짝 더 올려주면은 입 높이보다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갑니다. 한 살치곤 좀 작은데 이제 금방 키워야죠. 자, 빨리 키워서 수리남 팩맨 번식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 그 와중에 잘 먹고 있는 노라인 민트입니다. 빨리 키워야죠. 얘도 브리딩 하려면은. 얘가 발색이 진짜 예쁘는데 좀 많이 죽었네요. 자, 영상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,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어이구, 미끄러졌어. 감사합니다.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뿅!